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6일입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로 오늘도 하루를 쉬는 날이군요. 이 시간에 올라가서 맨발을 걷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분 전 6시. 식사동 기온은 영상 13도입니다. 날씨는 많이 흐려 있습니다. 비는 너무 잘온것 같아. 너무 말랐더라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비가 조금 왔었잖아요, 아침에. 여기인데 안 젖었어.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그래도 위에만 그냥 예. 그래서 아, 비가 조금 더 와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세 분이 또 와서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운동화 신발 안 벗고, 두 사람은 벗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식당도 하는 아줌마 또 아는 분, 그 분이 또한번또 오시고. 무슨 좀 늦게는 여러 명이었어요. 두 시간씩 계셨으니까요. 딱 두 시간이더라고요. 8시에 내려갔으니까. 6시에 와가지고. 그저께 전 오후에 내가 좀 시간. 아, 그저께 아니다. 그저께구나. 그저께는 못 올라서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 나갔다가 바로 올려 그랬더니. 그런데 먼지 안 났었네. 마르니까 먼지가 정말 많이 나더만은. 폭신폭신하네 아주. 네? 폭신폭신해. 폭신폭신해. 쫀득쫀득하고. 네. 식감이 좋지. 네. 아, 황토가 좋긴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쓰레기는 안 버렸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내려다 버려야 되겠어. 안 버렸어. 아, 확인 안 해봤는데 어제. 어제도 안 버렸었어. 어디 있었어요? 있었어. 여 관리하시는 분이 매일 안 올라오시나 보다. 아니, 전혀 요새는 안 계세요. 전에는 좀 뵀는데, 몰라. 시간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안 올라오셔. 근데 공원 관리하시는 분은 매일 안 나왔죠, 사실. 아니, 제가 처음. 있네요, 아직. 예, 청소를 이렇게 다, 요렇게 길 따라다니시면서, 뭐 이게. 수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냥 있어. 이따가 그냥 내려갔다가 버리면 되니까. 또 제법 오네. 그래도 비가 한 쏘았다고 조금씩 자주 저 계속 오니까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멈췄다가 또, 우르륵, 우르륵 거리고. 어제도 동두천에서 저기 쑥갓하고 그다음에 그 오크 아시죠? 오크요? 약그쌈 야채 중에서 요렇게 된거 있어. 이게 어떤 분은 오크 상추라고도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 그거 하고 한 포기가 아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러지? 길면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거 작년에 심었었는데 이름은 몰랐네. 그래갖고 좀 약간 쌉싸름하지 않아요? 다 쌉싸름해. 햇빛 받는 거는 다 쌉싸름해.
좀 쓰더라고. 근데 이렇게 포기가 아주 네. 꽃같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두 포기를 잘라갖고 왔어. 잘라갖고 가래. 그러면 또 자란대.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거를 둘이 들어가서 둘이 두 개씩 자르고, 그리고 벌써 쑥갓도 꽃이 다 피더라고. 그래, 예. 예. 우리도 비타민 심은 거 꽃이 다 펴가지고 지금. 예. 그래가지고. 뜯어먹지도 못하고 그냥 꽃 펴. 맞아요. 묵은 씨를 뿌리면 이렇게 빨리 저거라네요. 아, 빨리 자란대요? 아니, 꽃이 빨리 핀대요. 아. 근데 우리는 뿌린 게 아니라 저거, 그거 모든 걸 사다 심었거든. 아.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뜯어먹고 다 꽃이 펴버렸어. 그, 꽃도 그, 다 먹어도 되는데. 여기가 너무 오르기가 좋아. 등산하는 기분이면서도. 그래서 어제 그냥 묻혔더니, 묻혀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조금 묻혔더니, 배가 너무 이게 자라갖고, 그, 굵은 쪽으로는 질기더라고, 그것도. 그게 굉장히 연한, 파는 거는 요만한 것들 파는데,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보고 자란 거는 이렇게 억세더라고요. 아, 억세요. 상추도록.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김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거나 오늘 김치를 좀 담아볼까 싶어. 딴 방법이 없어. 그 한꺼번에 먹을 수도 없고. 미나리도 주신 거, 그것도. 같이 김치를. 저희는 묻혀서 먹었더니, 금방 다 저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 더 뜯어야 되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랄 때 한꺼번에 이것도 자라고 저것도 자라니까. 네, 한꺼번에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주 난감하더라고. 미나리 같은 거는 삶아서 냉동에 넣으면 안 돼요? 어, 미나리가 원래 좀 찌르잖아요. 예, 예. 더 찌거져요. 근데 미나리 김치도 맛있다 그러더라고. 전 미나리하고 갓하고 같이 했는데. 김치? 김치. 물김치? 물김치를. 아. 한 번은 물김치하고 요번에 한 거는 그냥 버무려서. 아. 약간 물 이렇게 좀. 약간 할 때 양념을 뭐 쓰셨어요? 저는 참치 액젓에다가 발만지가 발만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물을 좀 먹었어. 여기 먹었어. 조금. 그래도 깊이 먹지는 아직. 또 딱딱해서. 예. 그게 내려가고. 예. 흡수가 안 된다. 그렇더라고. 그래도 어제 아침보다 훨씬 먹었어. 어제는 노랗던데. 예. 노랗기도 하고 닳으니까 밑에가 그냥 겉에만 그냥 물이 약간 이렇게 묻었다 할 정도지. 달라는 솔솔 코로 들어갑니다. 솔솔솔 소나무에는 이렇게 물방울들이 맺혀서 아롱지고
약간 기울어져 자라서 땅을 기고 있는 나뭇잎도 있고. 매실이 아니고 이게 살구인가? 많이 열렸네. 전지해주면 클 텐데도. 엄청 많이 열렸네. 여기는 완전 등산하는 기분이면서도 올라가기가 편해서 좋습니다. 아, 나뭇잎들이 물을 먹어서 싱싱하다. 서대문구청 한톡당 한도 탕이 안 부럽네. 와 정말 진짜 와 안 부러워 안 부러워. 뭐 넓은들 좁은들 뭐 관계 있어? 똑같이 받는 건데. 와 황토 땅이 따로 없네. 안산에 황토탕이나 뭐 여기 황토탕이나 면적만 좀 작다는 것뿐이지. 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미끄러진다니까. 황토가 흙이 좋긴 좋으네. 응? 황토 땅이 따로 없어. 웬일이야. 안산에 뭐, 안산에 황토 땅이 따로 없어. 황토 땅이. 거기는 크고 면적 차이지. 탕은 탕이요. 그러니까 한번 불 붙으면은 꺼지지라는 거예요. 아니 뭐 황토탕도 즐기고 황토탕도 거기 들어가 봐. 너무 괜찮아. 아유 나도 그거 멋있구만. 멋있구만. 아, 여기 아주 황토탕이에요. 황토탕이야? 황토 땅이 따로 없지. 아이고, 세상, 웬일이야. 아이, 세상에. 감사하게도 이게. 어, 진짜. 오, 오, 오. 오. 진짜. 아니, 봄처녀 같으네. 네. 어? 완전 봄처녀네. 봄처녀예요? 어. 꼬랑지 머리 길게 내리고. 예, 맞아요. 머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아 머리가 되게 길구나. 아, 여기. 너무 좋네. 아 여기 아유. 아 너무 좋죠 오늘은. 아 너무 좋네. 아 많이 오셔가지고. 세상 이제는 소박하고 다 이제 적어댔겠어요. 비가 오시는 바람에. 며칠은 너무 좋겠어요 이게 며칠은. 고창 쪽에 뻘들이 아랫역에는 뻘들이 너무 좋아.
어. 명사심 있고 저기 뭐 싶고 항만 해줄자 항만 갔는데 그렇더라고요. 아. 돌고. 에이 뭐. 작던 크던 뭐 우리가 즐기면은 뭐 그 이상이 없으니까. 작던 크던 우리가 즐기면은 그 이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멀리 가고 싶지가 않아. 아무리 좋은 데라 그래도. 근데 바닷가는 가고 싶어. 장득진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고창을 다녀오셨네. 고창 꼴이 얼마나 좋았겠어.